미국에서 자란 박정현에게는 우리말을 공부하고 배워야 하는 것이 숙제였다. 정현이란 이름보다 리나라는 영어 이름이 더 익숙한 것도 당연했다. 헬레나의 약자고 그리고 또 캐롤리나의 약자라고 들었었어요. 우리 엄마가 지어주신 이름인데요. 우리 엄마 말로는요. 그 밝단 뜻이 있어가지고요. 그 이름 굉장히 마음에 들으셨대요. 그래서 지어주셨대요. 미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약간 라인하고 이런 게 R&B가 거의 미국 사람하고 되게 비슷한 그런 점이 많기 때문에 당연히 그 테크닉적으로는 그 R&B 라인 같은 거는 다른 분들보다는 더 이렇게 좀 정확한 것 같아요. 부르는 것이 좋아 노래했던 수줍음 많은 소녀 박정현에게 가수란 하고 싶어도 될 수 없는 어떤 것이었다. 가수 되겠다는 생각을 못했어요. 그냥 가끔가다 제가 노래를 취미로 좋아하니까 노래 많이 부를 수 있는 자리를 많이 찾았고 뭐 학교 축제든지 뭐 대학교에 가서 아르바이트식으로 학교에서 노래 부를 수 있는 이런 자리가 있으면 거기 가고 아니면 이렇게 주변인 사람의 소개를 이렇게 받아서 결혼식에 가서 이제 축하 노래 많이 부르기로 했어요. 근데 아주 직업으로 노래할 생각은 못했어요. 대학교에 가서 이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제가 그런 기회가 없을 거라고 진짜 없을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꿈도 안 꾸고 싶었어요. 너무 실망할까봐. 공상은 현실이 되었다. 보금성가대회에서 뛰어난 노래 실력을 보였던 그녀를 눈여겨본 한 제작자가 그녀에게 한국에 가서 음반 취입을 할 것을 제의한 것이었다. 저도 처음에는 가스펠 음악 아니고 CCM 노래도 아니고 가요 노래 가요 노래 하러 가는 건데 좀 반대하시지 않을까 싶었는데 저도 깜짝 놀르게 우리 아빠가 너무 좋아하세요. 빨리 가라고. 제 생각에는 이제 한국에 갈 수 있는 기회니까 우리 부모님이 좋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 제가 어렵게 이제 아르바이트 하면서 한국말 배우는 거 힘들고 그리고 제가 뭐 유학하면서 한국말 배우는 것도 힘들고 가수 하면서 아니면 일하면서 이제 한국말 배우러 가면 제일 확실히 한국말 배울 수 있는 방법이라고 우리 부모님도 그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으니까. 7살 어린 나이에 잠깐 다녀갔던 아버지의 나라. 아직 박정현에게는 그저 낯선 곳일 뿐이었다. 처음에는 제가 좀 낯설어했던 거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되게 남의 일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TV 보면서도 이렇게 뭐 되게 남의 일에 대한 관심 되게 많았었던 것 같은데 게다가 이제 그때 이제는 안 그래요. 근데 그때 한 5년 6년 전이었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우리나라가 많이 달라졌지만 그때 느낀 거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보수적이다 라는 생각을 처음 이렇게 생각하면서 왔어요. 우리 부모도 보수적이시니까 그냥 한국 사람들이 보수적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되게 바보 같은 생각이었지만 그렇게 생각하고 왔었어요. 이런 낯선 시간들은 그렇게 길지 않았다. 박정현은 우연한 만남을 통해 자신의 조국을 그리고 그곳에 사는 사람들을 알아갔다. 제가 한국에 오고 나서 머리 염색을 되게 이상하게 했어요. 무지개 색깔로 이렇게 막 했거든요. 딱 갔는데 만약에 미국에서 그렇게 길거리에서 다녀갔었으면 좀 아저씨, 아줌마들이 이렇게 보고 미쳤어요. 막 이런 되게 막 황당한 표정을 이렇게 지었을 텐데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렇게 많이 쳐다보긴 했는데 어떤 할머니가 이렇게 전에 가서 사우나에 갔었어요. 거기 할머니가 되게 많이 있잖아요.
막 너무 이쁘다고 좋아하다고 이렇게 막 얘기하는 거예요. 되게 화려하니까 너무 특이하고 이쁘다. 되게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아, 제가 생각하는 건 좀 잘못한 건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그때까지는 제가 좀 힘들어하고 외로우니까 되게 비교를 했었어요. 한국하고 미국. 대미국 이렇게. 근데 그게 너무 잘못된 게 계속 이렇게 비교하면 미국에 있어든 여기서 있어든 만족할 수 없어요. 그래서 비교 안 하고 그때 순간부터 제가 무지개 머리 이렇게 칭찬 받는 순간부터 그냥 비교하지 말고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그냥 단순히 느껴보자. 뭐 아기가 여기서 그냥 태어나서 이렇게 처음으로 느낀 거 하는 것처럼 이렇게 느끼면서 살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때부터 이제 서울의 생활이 훨씬 더 재밌어지고 그때부터 이제 제가 마음이 좀 열어가지고 한국말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가족을 떠나서 지내는 생활. 아직은 어렸던 박정현이 그저 가수가 될 수 있다는 마음만으로 버티기에는 쉽지 않은 시간들이었다. 제가 1집 나오기 전에 한 1년 반 정도 한국에 있었어요. 벌써 와 있었어요. 준비하는 시간이 되게 좀 오래 걸렸었거든요. 그래서 오랫동안 준비해야 되니까 되게 힘들었었어요. 이제 말 못하는 것도 있고 아주 외로웠기 때문에 되게 힘들었었어요. 그래서 안 갈 걸. 그리고 친구들이랑 이별하면서 이제 제 친구들이 아직도 대학교 다니고 아주 간편한 대학생의 생활 이렇게 살고 있으니까 그 친구들의 생활을 너무 부러워하더라고요. 부러워했어요, 제가. 제가 가수 되겠다는 생각을 못했다는 얘기 들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자신감이 너무 없어가지고요. 노력도 안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가수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가지고요. 한국에 오면서 가수 하면서도 음악에 대해서 많이 배워야 되겠다는 결심을 했어요. 그 결심하고 왔었기 때문에 지금 막 힘들면서 이렇게 음악 하려고 하고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노력 안 하면 괜히 왔다. 학교 괜히 휴학했다. 이런 걱정 때문에 힘들 더 열심히 노력할 수 있는 힘이 생겼고 On and on just a fine One little piece of peace of mind On and on just a fine One little piece of peace of mind On and on just a fine One little piece of peace of mind On and on just a fine Peace of mind. 앨범 제목은 Peace였어요. 그 짧은 아카펠라로 부르는 그 인트로가 이제 영어인데 영어 가수가 On and on just to find one little piece of peace of mind. 그게 이제 제가 음악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인트로로 이렇게 말 영어로 이렇게 불러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이렇게 만든 거거든요. 음악하면서 평화를 찾고 있다. 그리고 또 피스의 일부란 뜻이 있잖아요. 1집이니까 제 일부만 보여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 저의 일부예요. 이게 시작이에요. 어떠세요? 조금만 보여드릴게요. 어떠신 것 같아요? 가까이 보고 싶어 그대 따뜻한 두 눈을 바라볼 수 있게 언젠가 내가 지쳐버리면 남는 건 기억 속에 그대도 내겐 있는 것보다 그대 간직하는 게 더